애니멀로TV의 테드 DK입니다. 저희가 네. 드디어 맞아요? 1년 걸렸습니다. 와... 이게 기획이 2020년 11월이었거든요. 아니에요. 2020년 11월. 2020년 11월이에요. 1년이 넘게 기획을 하고 드디어 출시가 되네요. 네. 뭐죠? 네. 저희 애니멀로 자체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다들 뭐 예상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저희가 뭐 한 번도 막 뭐 이거 하고 있다 준비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었어 가지고 그냥 않았어요. 촬영 준비 때문에 바빴습니다 이런 얘기만 했지 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용기 선정부터 용기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뭐 디자인부터 어떤 자체 상품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네. 일단은 대부분 용액 그다음에 뭐 가루도 있죠. 있는데 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계속해서 신상 이제 뭐 매달 간격으로 나올 거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쪽에서부터 보면 이거는 랩 슈퍼 박터 플러스예요. 저희는 애니멀로 랩이기 때문에 랩 시리즈로 갑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크리에이티드 바이 T&D 돼 있거든요. 그 누가 보실까요? 예. 여기 네. 여기 보세요. 꼭 보세요. 테드와 DK입니다. 크리에이티드 바이. 예. 네. 그래서 필기체로 해 놔갖고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저는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박테리아제. 여기는 염소제거제. 여기는 비타민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요거는 질화세균. 두 개가 질화세균이에요. 카본 부스터. 예, 수초 라인업. 예, 여기는 수초 라인업인데, 수초 라인업 기가 막힌 거 하나 더 나올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액체 2탄, 여기는 칼륨, 여기는 종합액비에요. 요거만 써도 지금 저희 애니멀 스튜디오 내에 있는 모든 수초항들이 요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요 같이 나온 항들이 실제로 2~3개월 이상 여기서 사용을 하고 다 유지 중입니다. 저희가 스튜디오 이전하면서 다 이 제품으로 물론 이렇게 좀 공개는 안 했지만 살짝 제 어항 꾸밀 때 살짝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아, 보셨을 거예요. 알겠죠? 어, 저거 뭐예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때 한번 다 검증을 하고 저희가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을 왜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같이 만들고 이걸 해도 효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그냥 저희는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고 어항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걸 보여드려야지 또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을 했고 네. 데이터화해서 결과를 도출해 낸 거기 때문에 믿고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아실 게 있는데요. 요 분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이죠. 먹고 싶었어요. 저도 분말이라. 네. 네. 야, 이 유산균이랑 이 질화세균은 조금 있다가 한 달 후쯤에 출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조금 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액체 라인 6개는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와 쇼핑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 뭐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거 있을까요? 거의 뭐 없을 걸. 요 비타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비타민 되게 예쁘죠. 제가 한번 이거 사용할 때마다 봤는데 헷갈렸어요.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오렌지 망고 주스. 아, 망고 오렌지 주스. 아니고요. 망고 정도의 정말 샛노란.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마시고 싶은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고농축입니다. 예. 그리고 요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친한 구피 농장이라고 해야 되죠. 국내 양어장에서도 비타민제들은 꼭 써주거든요. 구피 할 때도 쓰고, 뭐, 코리도라스, 뭐, 이런 것들 다 하시는데, 비타민제는 꼭 써주세요. 상품화 출하되기 전에는 꼬리 갈라지는 것도 예방해주고, 그리고 애들 면역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비타민제는 씁니다. 양어장에서. 비타민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예, 여러 가지로 꼬리뿐만 아니라 뭐 상처 났을 때 회복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도 비타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먹어야 돼요, 진짜. 요거는 고농축 박테리아제예요. 그래서 냄새가 좀 날 텐데 요거 박테리아제랑 염소제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박테리아제 이름은 랩 슈퍼 박 플러스고요. 염소제거제는 뭐죠? 랩 클린. 네. 그리고 아까 비타민제는 뭐였죠? 랩 비타. 랩 바이라. 죄송합니다. 랩 비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액체 2탄인데 액체 2탄은 여러분 그 두자 소폭 이상 넘어가는 거 쓰시면 가성비가 떨어져요. 두자 소폭까지 마지노선입니다. 쓰는 양 대비 효과를 보시려면 그래서 두자 광폭 정도 넘어가면 액체 2탄 쓰지 마세요.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저희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두자 소폭 이하의 작은 어항들 뭐 자반 뭐 이런 것들은 쓰셔도 되니까 액체 2탄은 그렇게 써주시고 이거는 칼륨이에요. 랩 프렌치 K 플러스인데 수초의 3대 영양소가 있죠. 질소, 인, 칼륨이에요. 근데 질소, 인은 생물의 대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웬만한 보충이 되고 먹이나 이런 것들로 다 보충이 되는데 이 칼륨 같은 경우는 보충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시죠? 갑자기 지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빨리 칼륨 넣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랩 프렌치 베이직 플러스. 요거는 종합 액비인데 다 들어있어요. 칼슘부터 나머지 이런 것들 웬만한 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 세 개만 잘 쓰셔도 여러분들이 수초를 키우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겨우신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요 상품 아래에다가 수초의 증상을 더 띄워놨어요. 이럴 때 여기 없다. 이럴 때 요걸 써라. 뭐 예를 들면 뭐 구멍이 뚫린다 할 때 요걸 써라. 뭐 이런 것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추후에 나올 게 그 액체 쪽에서 이제 백탁 제거제 랩 클리어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실험 중이거든요. 랩 클리어도 나올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신상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추후에 계속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또 준비하고 있어요. 요거는 또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 제품 말고도 또 다른 저희가 또 일을 벌린다 그래야 되나요? 네.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네.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소식들이 네. 있으니까 그건 또 추후 영상을 통해서 저희 진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예, 진짜 바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말고도 다른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기대해 주셔도 되고 예. 물고기 뭐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실 예. 만하죠. 예, 기대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일주일 간격으로 저희가 공개해 드릴게요. 예. 저번에 쇼핑몰 오픈했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는 요겁니다. 다음 주도 또 기대해 주시고 예. 그 다음 주도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제품 출시 좀 기대해 주시고 네. 마칠까요? 마치죠. 예. 지금까지 물속 친구들 이야기.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케였습니다. 안녕. 끝. 애니멀로TV.